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건축으로 읽는 개항과 대한제국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항의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길에 보시면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와 함께 개항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이게 쭉 뻗진 않았지만 이 거대한 둘레며 이 가지 뻗어나간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네, 엄청난데요. 네, 지금 사실은 2015년에 이제 이 건물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현재 네. 인천의 그 보호소가 되는데 이게 플라타너스래요. 1884년에 심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됐다라는 네. 것을 보면은 개항되고 나서 서양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억을 안고 있는 자기네 나라에 나무를 갖다 심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타너스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식목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에 네. 이 시절에 우리가 빠르게 자라는 나무로 선택됐어서 우리 기억 속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나무인데 사실 이것의 시작이 인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제 최초의 개항장 이런 이제 이미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플라타너스 나무의 존재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역사를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항의 현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낭만적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개항장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는 건물, 바로 제물포 구락구에 현재 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개항이다라고 하면 1876년에 그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강제 개항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실 연구를 시작했는데 강제 개항이었다면은 나타나야 될 도시와 건축의 변화가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와나 건축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산물이고 도시와 건축은 그 당시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왜 강제 개항이 됐는데 그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강제적으로 개입된 게 보이지 않지? 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항이 그런 근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웠냐면 근대를 이야기할 때 운야호 사건으로 또는 운요호 사건으로 우리가 일본의 개항 요구에 굴복했다라고 배웠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전에 우리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잘 아시잖아요. 네. 불란서와 미국에서 우리를 강제 개항시키기 위해서 요구했던 무력 행사였는데 그건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물리쳤다고요. 네. 물리쳤는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중국을 개항시킨 나라고요. 미국은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나라예요. 그런 두 나라의 무력 행사도 우리가 막아냈는데 일본의 운양호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했길래 조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운호 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근현대사 일반 역사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운양호 사건은 신미양요나 병인양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눈으로 일으킨 약간의 소란 상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규모가 작았네요. 굉장히 작았어요. 사실은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 명, 군함도 여러 척을 가지고 도발을 했는데 일본은 그냥 12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거의 굴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우리가 세계 항구를 개항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정리된 역사를 우리가 진짜 진실인 것처럼 배운 거죠. 그 첫 번째 의심이 사실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다시 읽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와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세 개의 항구를 열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항, 두 번째가 어딜까요? 원산, 세 번째가 인천입니다. 그런데 부산항의 개항이 진정한 의미의 개항이 맞을까?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워낙에 고려 때부터 외구질을 많이 하니까 정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벌에도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외구, 그 이유가 뭐야라고 해봤더니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흉년이 들거나 등등하면은 외구질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조선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포구를 열어줄 테니 외구질 하지 마라고 해서 열어준 게 삼포였죠. 이미 세종 때 삼포를 열어줬고 그 삼포 중에는 부산포도 있었다고요. 이미 부산포가 열려져 있었는데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을 열어줬다는 게 그의 개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네네. 더군다나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것이 상업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부산포를 계속 활용하고 그것을 확대하면 되는데 무력 행사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무력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상업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일본이 원하는 게 부산포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죠. 네. 서울로 들어오고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인천이었겠죠. 네. 근데 실제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에는 1876년에 부산항을 열고 그 다음에 20개월 이내에 두 개의 항구를 추가로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개월 내에 추가로 열었나? 하고 보니까 사실은 두 번째 연 항구가 원산이었는데 원산이 1880년에 엽니다. 한참 뒤에 열었네요. 그렇죠. 20개월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고 하면 일본이 무서워서 그 20개월 약속을 지켜야죠. 그 20개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면은 원산항이 일본이 원하는 항구였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아니었겠죠. 네. 원산은 오히려 러시아가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까우니까. 그럼 인천항을 마지막으로 언제 열었냐? 1883년에 엽니다. 한참 뒤네요. 한참 뒤죠. 네. 무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6년이나 지나서 네.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일본이 강제로 개항했는데 겁도 없이 조선이 그 약속을 안 지켰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강제 개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런데 1883년에 1월에 그 개항을 한 것은 그러면 늦게나마 일본이 계속을 압박해가지고 열었다라고 봐야 될까? 근데 사실은 잘 보면은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본이 졸라서 인천을 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미국을 향해서 열어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합리적인 행위가 그 다음에 잇따라요. 뭐냐, 1883년 1월에 인천항이 개항된 것 뿐만 아니라 1883년에 정동에 미국 공사관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일본은 1876년에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하면서 실제 일본 공사관은 1876년에 서울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년 뒤에 서대문 바깥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우리말에 문안 문박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네. 문박이라는 얘기는 박대를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켰다면 사대문을 열고 그 안에 한 복판에 공사관을 설치하지 못했을까요?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강제 개항이 아니었다는 좀 더 확실한 물증 아닐까 싶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82년도에 수호 조약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에 정동 한복판에 먼저 조약을 맺은 일본은 여전히 서대문 밖에 있을 때 도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 미국을 향한 개항이었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오니까
서양 여러 나라들도 정동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일본도 그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들어오게 돼서 일본이 어디에 도성안에 자리를 잡느냐? 인사동 근처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인사동 근처에 자리 잡았던 일본 공사관이 이게 갑신정변 때 불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갑신정변 사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디다 공사관을 다시 짓냐면 남산에다 지어요. 이상하죠? 네. 외교를 하러 온 공사관이 왜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시내 한복판에 나와야지. 네. 자, 그 얘기를 보면 일본이 당시에 한반도에서 조선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로 의심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러한 공사관의 입지, 공사관의 이동 과정에서 화재가 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일본이 개항 이후에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인천항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천항을 개항장으로 많이 알고 있고, 개항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인천을 와보면은 그 인천의 조계지의 중심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고 그 앞에 일본 거리가 꽤 근사하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그래도 이 땅의 주인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이 지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전체 지도를 해서 보면은 가운데 여기가 그 일본 조계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테두리 내에서 가운데 있죠. 네. 일본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유공원이 어디냐면 자유공원이 여기예요. 여기가 좀 지대가 높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에 지금 올림포스 호텔이 있는 곳이 여기에 또 돌출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지대가 높아가지고 네. 높은데 여기가 바로 영국 영사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망 좋고 전체 공간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서양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가운데 조계지 계단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일본 조계지, 이쪽으로는 청국 조계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국 조계지는 여기 땅 모양을 보더라도 좀 질서가 좀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청국 조계지가 청국이 당시에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짜투리 땅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조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조계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자치체 같은 신동공사라는 그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치회를 만드니까 자치회 사무실도 필요했겠죠. 그다음에 자치회 사무실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이 규모가 커지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1901년에 그 사람들이 자치회 조직에서 만든 새로운 건물이 지금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이 제물포 구락포입니다. 이 제물포 구락포는 각국 조계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우리 이곳을 공동으로 잘 운영해보자. 그리고 이곳에 뭔가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각각의 분담을 통해서 뭔가를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그 신동공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체를 조계지를 구성하고 나서 이 조계지의 어느 땅을 누가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 정부가 땅의 기본 터를 마련해줘요. 기본 터를 마련해주지만 그 기본 터를 각국이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시설을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를 조계지를 이렇게 구성해놓고 땅을 불화를 할 때 어느 땅이 제일 비쌌을 것 같으세요? 보기에는 일본 쪽이 비싸 보이는데. 그렇죠. 네, 바로 이게 비싸 보이죠. 네네. 그런데 당시에 땅의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은 바로 이 청국 조계지입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반듯하지도 않고 길도 구불구불하고 경사도 져 있는 길이 왜 제일 비싸지? 그 이유는 이곳이 사실 바닷가에 면한 땅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가장 싼 땅이 일본 조계지인데 일본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항상 해일이나 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겠죠. 그랬을 리가 없어요. 네. 일본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이 각국 조계지에서 땅의 선택의 우선권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비싼 땅을 기꺼이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아마 청나라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어디냐? 이 항구를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 돌출된 영국 영사관이 위치한 곳.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갖다가 아우러서 볼 수 있는 이 각국 공사관, 지금의 자유공원이 있는 이곳이겠죠. 잘 보시면 서양 사람들의 이 필지의 모습을 보면 이 필지가 일본 사람들의 필지보다 훨씬 큽니다. 땅도 크고 위치도 좋고. 그렇다면은 이 조계지의 주인은 일본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우연하게 그 중심 위치에 일본 조계지가 있어서 이게 중심인 것 같지만 이 땅의 실질적인 공간 지배자는 서양 여러 나라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 이 건물이 이 가운데 있는 일본 영사관이었고요. 네. 이 규모 이상으로 큰 규모로 지어진 게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정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네. 이 공사관 건축, 영사관 건축이라고 하는 외교를 담당하는 건물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건축입니다. 네. 규모를 크게 짓는다는 얘기는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가 당시 조선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상관을 지어서 살았고요. 여기 가장 높은 이 언덕대기 위에 이게 영국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공간의 구조나 지어진 건물의 규모를 보면은 당시 인천 조계지의 주인은 일본이 아니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조선 정부가 미국을 향해서 열었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인천 조계지의 공간 구조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옛 사진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면서 왔던 건물과 비슷하죠. 네. 바로 제물포 구락부의 모습입니다. 아... 바로 이 건물이 1901년에 지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120년이 지났겠네요. 엄청 긴 시간이 지났네요. 네, 엄청 긴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어요. 단순히 서양의 조계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 뭐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천의 조계지가 사실은 일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고 이 건물을 짓게 만들었던 신동공사의 당시의 운영 자치회의 조직의 규약이 인천이 갖고 있는 근대적인 성격 오히려 형식적인 부산의 개항보다 실질적인 개항장의 위상을 인천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천항이 누가 최초의 개항장이냐 라는 시간의 의미보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인천이 개항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시 조선 정부는 왜 일본이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일본을 통한 개항을 하자고 생각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배웠을 때는 좀 뒤늦게 했다. 약간 이런 말 들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했다는 생각까지는 별로 못해보죠. 네네. 저도 사실 마지막인지 자신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까지 개항한 마당에 당시의 조선 정부가 우리는 절대로 개항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거의 가능하지 네. 않죠. 아마 문제는 개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항할 것이냐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봤겠네요. 그렇죠. 당시의 조선은 세도 정치가 득세를 벌일 때였기 때문에 세도 정치가 만연되어 있는 왕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왕권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틀을 세운 다음에 개항을 해야지 서양과 대등하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인양요와 신민양요를 거치면서도 조선은 버틴 거죠. 그 세국을 하는 게 단순히 세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국을 하면서 나라를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 그다음에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서원 철폐를 해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군문제를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작업들이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1875년에 일본이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매번 이걸 물리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겠죠. 일본까지 저러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가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개항을 하고 좀 조건을 걸자. 예를 들어서 20개월 내에 열어줄게. 그러니까 기다려. 그럼 일단 개항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더 이상 개항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인은 세계 여러 나라한테 준 거죠. 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보여주고 일본한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필요한 때까지 늦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일본이 만약에 강제 개항이었다고 하면은 약속 지키라고 강압을 했을 거고 힘을 무료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무료 행사 안 하잖아요. 무려 6년 후에 인천항을 열 때 하필은 그 바로 앞에 일본이 보기에는 아마 얄미울 정도로 미국과 수교하자마자 열어준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을 통한 개항은 아마도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그럼 미국은 왜 선택받았을까?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러한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조선의 수교의 성과를 얻었다. 이런 연구 성과가 있어요. 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의 거리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심리양요에서 조선을 강제 개항 못 시켰잖아요. 네. 아니, 무력으로 안 되네. 라고 알았겠죠.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미국이 놀랍게도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을 강제 개항시켰는데 네.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만신창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프랑스나 영국이 신사의 나라일까요? 미국이 신사의 나라일까요? 미국이 신사의 나라죠. 미국이 신사의 나라죠.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을 가능성 또는 중국이 중재했을 때 기꺼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조미수호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조약은 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굉장히 평등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조약을 체결했는데 관세 부과권을 누가 지느냐? 우리가 지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인들이 무슨 사건을 벌이면 그 재판권을 누가 지느냐? 우리가 가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1854년에 미국과 맺은 조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 부과권 누가 가느냐? 미국이 가져요. 불평등 조약이었네요. 완벽한 불평등입니다. 그다음에 미군이 사고를 쳤다? 재판권 미국이 가져요. 저희랑 완전 반대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자기들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바꾸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미국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조선 정부의 그 개항은 사실은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략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항장의 여는 순서, 네. 일본 공사관과 미국 공사관이 서울을 해서 움직이는 방법, 때문에 정작 인천의 조계지의 공간의 구조, 여기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개항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강제 개항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다소 거친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연구가 더 지속되고 타 분야에서 연구와 서로 이렇게 이야기에 맞춰진다면 충분히 기존의 우리의 강제 개항 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충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 자유공원에서 보는 그 서해 바다의 풍경이 어떤가요? 너무 광활하고. 네, 서울에 살면은 이제 바다를 별로 볼 일이 없어서 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확 트이는 느낌인데 네.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이 바다가 보여주는 그 광활함 그것보다는 뭔가 꽉 찼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이 꽉 찼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경인공업지대를 잇는 이곳의 공업지대가 역할 때문에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근대사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네. 그 구락부 안에서 이제 인천이 왜 최초의 본격적인 그 개항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공간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 구락부와 함께 서양인들의 각국 조계지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쪽에 아마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옆에는 올림푸스 호텔이 보이죠. 저 올림푸스 호텔의 자리가 영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인데 우리가 그 지도에서 보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 네. 영사관이 가장 중요한 곳에 중앙에 있어서 아 여기 일본이 주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각국 공원 가장 높은 곳에서 항구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통과할 수 있는 곳에 영국 영사관이 위치했었던 얘기는 사실은 인천항이 그 일본에 의한 개항의 결과가 아니라 서양 여러 나라들을 향한 개항이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이 미국을 통해서 어떠한 근대 국가를 꿈꿨는지에 대한 단초를 읽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이 자유공원에서 산업화의 현장, 그다음에 조계지의 모습을 눈으로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곳의 현장은 아주 책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네. 네, 아주 근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야만 알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 앞만 보면은 개항장의 현장,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일본인 상가거리도 있고 그 오른쪽 쭉 가면 천국 조계지가 있었을 텐데 제물포 구락부 바로 앞에 있는 큰 저택들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주택이 위치도 좋고 규모도 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었던 곳 정동에 네.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했는데 같은 해에 미국 공사관이 정동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공사관을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정동에 자리 잡으면서 정동이 외교타운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사실. 네. 그것은 고종이 서양을 향한 그런 근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개항이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도시화 건축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게 강제 개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강제 개항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아마 그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현장을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